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내 지자체처럼 인구 감소로 생존이 걸려있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특례시에 준하는 특례군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병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력에 허덕이는 전국 24개 소규모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혜택을 늘리려는 법 개정에 반발하며 특례군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 40명 미만인 군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자치단체들이 적어도 이 소멸 위기는 좀 막아야 될 게 아니겠느냐 하는 같은 뜻을 가지고. 추진 협의회에 참여하는 도내 지자체는 9곳.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해 온전한 지방자치와 자립 기반을 갖추기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는 대부분 군 지역이 3만 명 전후에 불과한 반면 고령 인구 비율은 20%를 넘고 있으며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 자립도는 모두 20% 미만에 그치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이런 특례군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는 방안이 마련되면은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소규모 지자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은 지난 4월에 각각 발의됐습니다. 자립 가능한 대도시를 위한 특례시 지정이 급한지, 인구 소멸에 따른 특례군 지정이 절박한지 정부와 국회 결정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병근입니다.